만들어보자. 난 스티브야. I'm Steve. 하면 되겠죠. 뭐 줄였으면 I'm Stev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학생이다. You are a student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너는 학생이다면 당연히 You are a student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는 선생님이다. Okay, he's a teacher 해야 되겠죠. 뭐 he is 해도 되겠고요. 줄여서 쓸수 있는 건 줄여 쓰겠습니다. 그녀는 줄리다. She's Julie. She's a Julie 하진 않죠. 사람 이름 앞에는 어나 더를 쓰진 않죠. Okay, 걔들은 학생이야. They are students. Don't you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they are도 줄여서 they are로 줄여서 쓸수 있고 they are students. 오케이 우린 쌤이야. We are teachers. 복수형 잘 하셨죠? 오케이 지금까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teacher, Julie, student, 이 앞에도 뭐 student, 그 다음에 뭐 I'm Steve 할때 Steve, student, 뭐 teacher, Julie 공통점이 뭐예요? 이름씨죠. 전부 다 지금까지 뭐가 뭐 되는 거 것이 되고 있죠. 것이 것이다. 명사가 어떤 명사이다 될때 이걸 보고 무슨 뭐라 그랬죠? 이 것을 보고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랬는데요? 그렇죠. 보어라고 했죠. 보어. 주어는 여기 있고요. 그렇죠? 근데 보어인데 종류가 뭐니까? 종류가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니까? 명사니까 이런 보어를 보고 무슨 보어라고 한다? 명사 보어라고 했죠. 것이 것이다 될때그 것. 다시 말해 명사를 명사 보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행복해. I'm happy 하면 되겠죠? I'm a happy 아니야? 당연히 아니죠. Okay. 너는 화났다. You're angry. Okay. 그 다음에 그는 졸려요. He's tired는 피곤한 거고요. Sleepy 하면 되겠죠? He's sleepy. Okay. 그녀는 친절해요. She's kind. She is kind.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여기에 happy, angry, sleepy, kind 공통점이 뭐예요? 하다십니까? 어떤 시죠? 어떤 시? 행복한, 화난, 졸린, 친절한.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어서 비동사가 있어서 뭐가 되고 있다? 어떻다가 되고 있죠 이번엔?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어떤이 어떻다 될때이 어떤을 보고 하는 일이 뭐다? 보어라고 했죠. 종류가 뭐니까? 형용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형용사 보어라고 한다고요. 어떠니 어떻다 할 때는. 그래서 보어를 할수 있는 건두 가지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하고 뭐다? 명사와 형용사는 어떤 것과 어떠는 어떤 것과 어떠는 어떻다가 어떤 것이다 어떻다 해서 보어가 될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걔들 거기 있어. They are 하면 되겠죠. They are there. Okay, 우린 여기 있어. We are here. Okay, 나는 그방 안에 있어. I'm in the room. The room. 그 다음에 그 쌤들이 교실 안에 계셔. The teachers are in the classroom 이렇게 해야죠. The teachers are in the classroom.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축약해서 쓰지 못하죠. The teachers are in the classroom. The teachers 한번 길어봤죠. They are in the classroom. Where are they? Where are the teachers? They are in the classroom. 그 다음에 그 파리가 어디에? 그책 위에 뭐 한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파리가 있다. The fly is 어디에? On the book. The fly is on th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there, here, in the room, in the classroom, on the book 공통점이 뭐예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무슨 시란 말이야? 전에 찾아봤던 부사의 밑줄 그으세요 할때그 부사들이죠. 그렇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re? Where are they? 이 대답 듣고 싶어. 너희들 어딨냐 그러겠죠. 니들 어딨니 하고 싶으면 Where are? Where are you? 할 거냐. 너희들 어딨니? Where are you? 너희들 어딨어? Where are you? We are here. 우리 여기 있어. In the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ere are you? 너 어딨니? I'm in the room. 이 대답 듣고 싶어. In the classroom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ere are the teachers? They are in the classroom.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ere is the fly? It is on th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비 동사들이 무슨 뜻? 무슨 뜻? 비 동사가 무슨 뜻? 무슨 뜻? 이번에 있다가 됐고요. 있다란 뜻이니까 뒤에 언제나 어디, 언제 또는 when 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줄리는 피곤해. Julie is tired. 난 브라이언은 학생이에요. 아직도 저러네. Brian is a student. 수미는 그 책상 위에 있다. 수미 is on the desk. 그래서 지금 이세 문장은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비동사. 근데 16하고 17번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입니까? 비동사가 무슨 뜻으로 사용됐어요? 비동사가 이다란 뜻으로 쓰였죠? 18번은 비동사가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있다란 뜻으로 쓰였죠? 비동사는 이다란 뜻이나 있다란 뜻으로 쓰인다고 비동사 시작할 때 했죠? 오케이. 있다란 뜻으로 쓰였어. 그럼 on the des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re is Sumi? She is on the desk. 그니까 그 다음에 이다란 뜻인데 tired의 뜻은 뭐예요? 무슨 시예요? 그래서 무슨 보호야? 형용사 보호란 말이죠. A student는 학생이라는 뜻의 뭐예요? 명사죠. 그래서 무슨 보호? 명사 보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동사 뜻을 반대로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다 또는 없다 라는 뜻을 어떻게 만들어? 당연히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not을 집어넣는 거. 그래서 무슨 문 만들기, 비동사가 들어있는 부정문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죠.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에 not을 어떻게,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에 not을 넣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피곤해는 뭐예요? I'm tired죠? 그렇죠? 난 피곤하지 않다는 뭐예요? I'm not, 여러분들 I'm tired네요, 완전히 지금. 그렇죠? I'm not tired 하면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be 동사 뒤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 not을 집어넣으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 동사의 뜻을 반대로 만든다는 얘기는 이다. 비 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란 뜻이니까 아니다 또는 없다란 뜻으로 바꾸겠단 말이고, 그 다음에 비 동사 뒤에 not을 집어넣으면 된다. 다 알고 있는 거 뭐. I'm not, you're not, he's not, she is not, they are not, we are not, Jenny is not, you and I are not. 어? 잘못했죠, 이거. R을 모르고 써야 돼. I am not 해야 되겠죠? 그걸 또 고치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You and I,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We죠. 너와 나. 다시 말해, 뭐야? 우리잖아, 우리.
그러면 UNIM 낫이야? UNIR 낫이야? R 낫이 맞죠? I 뒤에 무조건 M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원래 자리 하고 헤드폰 좀 꼽아주세요. 땡큐. 오케이. 그래서 5호 복습하면 돼. 오케이. The dogs 안만 길어봤죠? They are not. The dog 안만 길어봤죠? It is not. 예,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줄였을 수 있는 방법은 You are not을 줄였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단 말이야? 두 개가 있고 You are not은 어떻게 줄여도 되고 You aren't 또는 You're not 그 다음에 He is not도 어떻게 하든지 He 또는 He's not She is not도 She isn't 또는 She's not They are not도 They aren't 또는 They are not We are not도 We aren't 또는 We are not 그 다음에 Jenny is not은 Jenny isn't 또는 Jenny's not 그러니까 UNI는 줄였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왜 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을까? 이렇게 쓰는 건 없으니까 됐습니까? 얘는 줄였을 수 있는 방법이 You and I aren't 밖에 없죠. 이런 건 없죠. 됐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The dogs aren't The dog are not은 방법이 몇 가지 밖에 없다? 한 가지 밖에 없다. The dogs aren't 자, 가만 보면 be 동사는 앞에 he, she가 아니라도 줄였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are는 뭐 이걸 가지고 the dogs are not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the dog is not은 the dog isn't 또는 the dog's not 그러니까 is는 앞에 he, she, it이 아니라도 줄였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보고 일반 명사라도 비동사 중에 is는 축약형이 가능합니다. 근데 are는 are 앞에 he, 뭐야, 뭐 we나 you나 they일 때만 축약해서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명사와 are는 축약해서 쓰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진짜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학생이 아니 이거 쭉 할 건데요. 반드시 축약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축약형으로 입사고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리더스뱅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찾아오라 이런 얘기 했네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조동사다. 또 조동사다. 또 이 두가 도대체 여기 왜 있어? 묻는 문장 만들려고? 그럼 어디에 있다가 나온 거야? 인조이 속에 숨어있다 튀어나온 거야? 인조이가 무슨 뜻인데? 인조이 뜻이 뭔데? 아, 애니멀.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두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묻는 문장 하기 위해서다. 뭐 어디서 나왔어요? 자, 그럼 두 animals enjoy music이 뭔 뜻이야? 동물들은 음악을 즐기니? 그렇죠. 동물들이 음악을 즐깁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묻는 문장 하려고 나왔는데 원래 그러면 얘가 묻지 않는 문장은 어떻게 돼요?
animals enjoy music 하면 묻지 않은 문장이겠죠. 그래서 animals enjoy music은 뭔 뜻인데? 동물들은 음악을 즐긴다겠죠. 그쵸? 그러면 do는 어디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animal, 자, enjoy 안에 있다가 튀어나온 거죠. 뭐겠어요? enjoy 뜻이 뭐예요? 뭐라고? 즐기다죠, 즐기다. 뭐, 했던 얘기 또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고, 하다시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두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이 질문에 그럼 왜 does가 아니고 do야 do라 해야 돼? animals 아마 길어봤자 뭐예요? day죠. 그럼 day인데 does가 나오겠냐? do가 나오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두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according to a study, the answer is yes. However, animals don't enjoy the same kinds of music that we do.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여기 don't에 대한 얘기. Don't은 얘뭐 하려고 있는 거야? Animals don't enjoy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 not을 빼면 어떻게 돼요? Animals do. 뭐라고? 동물들은 즐긴다가 될 거고 영어로 not을 여기에서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not을 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Animals enjoy. 그렇죠. Animals enjoy가 되는 거죠. Animals enjoy는 무슨 뜻이에요? 동물들은 즐긴다죠. 아까랑 똑같죠. Animals enjoy 하면 동물들은 즐긴다죠.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싶은 거야, 지금? Not을 집어넣고 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Enjoy는 누가 와서. 와서 뭐가 돼요? Don't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doesn't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가 데이니까 they don't enjoy the same kinds of music that we do. 자, that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 다 했었죠. 그래서 that이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했다? 어떤 시? 그럼 we do는 무슨 뜻이야? we do는 우리가 한다는데 that we do는 무슨 뜻이 됐단 말이야? 우리가 할 것. 어떤 실험?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죠. 우리가 하는 이 꾸며주는 말은 뭐예요? 뮤직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음악. 자, 그리고 do를 보고 내가 힌트로 대동사라 그래. 대동사. 그럼 뭔가 대신 왔단 말이야. 뭐 대신 왔나요? 그렇죠. enjoy 대신 온 거죠. 그러면 we do가 아니고 we enjoy는 무슨 뜻이야? we enjoy 우리가 즐긴다죠. 그러면 that we enjoy 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music that we enjoy 하면 뭐예요? the music that we enjoy. 음악을 즐기는 아 우리가 그러면 여기 설명했던 거 다시 가볼까? the shirt that you are wearing 뭐야? the shirt that you are wearing. 너가 The shirt that you are wearing이 뭔 뜻이에요? 네가 입고 있는 셔츠라며. 네가 입고 있다는 뭐야? 네가 입고 있는 중이다. You are wearing. 너는 입고 있는 중이다. You are wearing. 네가 입고 있는 중인. That you are wearing. 네가 입고 있는 그 셔츠. You are wearing. 그럼 다시 돌아가서. Music that we enjoy가 그럼 뭔 뜻이 된 거야? Music that we enjoy. 너가 즐길 그렇죠. 우리가 즐기는 음악이죠. 우리가 즐기는 음악. 그러면 the same kinds of music that we enjoy 하면 뭐예요? The same kinds of music that we enjoy. 그렇죠. 좀더 that we enjoy까지 붙이면. 더 세임 카인즈 오브 뮤직은 뭐예요? 같은 종류의 음악. 그럼 뮤직 댓 위 인조이는 음악. 그렇죠. 우리가 즐기고 있는 같은 종류의 음악이 뭐라고? 더 세임 카인즈 오브 뮤직 댓 위 인조이.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음악과 같은 종류의 음악이 뭐라고? The same kinds of music that we enjoy. 됐습니까? However, animals don't enjoy 한다. 무엇을? The same kinds of music that we enjoy. This is because animals have a different hearing range from humans. For example, unlike humans, some animals prefer high-toned music. Okay, 그래서 여기에 like가 무슨 뜻도 있고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뭐처럼이라는 뜻도 있는데 뭐뭐 좋아하다의 반대말 싫어하다가 뭐든가요? Hate 말고 unlike가 아니고 dislike죠. 그러면 뭐뭐처럼이랑 반대말은 우리말로 뭐뭐와는 달리죠. 뭐뭐와는 달리. 뭐뭐와 달리가 뭐든가요? unlike죠. like, dislike. 좋아하다, 싫어하다. like, unlike. 뭐뭐처럼, 뭐뭐와는 다르게. 됐나요? 오케이, 그럼 unlike humans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들과는 달리. 인간들과는 달리. 헤이, hey, 그리고 prefer, 뭔 뜻이었어요? 더 좋아하다인데, 이거 영영풀이 하면 뭐가 돼요? like, better죠. like better. 더 좋아한다며. like better. 하고 prefer 하고 같은 뜻이죠. some animals like high-toned music better. Some animals like high-toned music better. For example, unlike humans, 인간들과는 다르게 some animals는 prefer 한다. 무엇을? High-toned music을. Okay, 그 다음에 비조 Ridley, a musician named David T.A. composed music for cats. He took the purring and suckling sound that cats make and turned them into music. recently, 뭔 뜻이에요? 최근에죠? 그럼 같은 말, 뭐가 있던가요? nowadays. 이런 거 많이 봤죠? 둘 다 봤죠? Hey. 또 L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lately, 이것도 최근에죠? 나와데이즈, lately, recently 전부 다 최근에죠, 최근에. 자, lately 조심해야 될 거 내가 얘기해줬는데. 그렇죠, late랑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한 적 있죠. late는 그렇죠, 늦어도 되고 늦게도 된다. 늦은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늦게는 어찌죠? 어? 어떤 씨가 어찌씨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ly 붙인다 그랬죠? 그 말대로 하면 late가 늦은이면 lately는 늦게가 돼야 되죠. 그렇죠? 이게 정상인데 얘들 안 그런다고. 아무 관계 없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기 혼자 늦은 늦게 다 하고요. 그 다음에 named 몇 번째 녀석이야? 헤이, hey, 두 번째 녀석, 그러면 네임이 뭐 하다? 네임의 뜻이 뭐예요? 유명한 입니까? 어, 이름? 이름,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얘가 이름이나 뜻 있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도 아는데.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름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단 말이야? 이름 붙이다 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름을 붙이다. 그러면 얘가 이런 뜻이면 이 뜻일 때는 명사니까 뭐 삼단변신 할 일은 없지만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니까 얘가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품사입니까? 동사죠, 동사. 동사면 당연히 뭐할 거고, 삼단 변신 할 거고. 그럼 각각의 뜻을, 동사로서의 뜻, 얘가 이름 붙이다면 얘는 이름 붙였다죠. 무슨 형태니까? 과거 형태니까. 그럼 세 번째 녀석 얘는 무슨 뜻이죠? 이름 붙여진이겠죠. 그럼 얘는 몇 번째 녀석이겠어? 세 번째 녀석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네. 여기서 끝났네. 오케이. 최근에 뮤지션이 뭐 했다? 컴포즈드 했다. 근데 뮤지션은 뮤지션인데 어떤 뮤지션이? 이름이 데이비드 티에인. 됐습니까? 데이비드 티에라고 영어스럽게 하면 데이비드 티에라고 모당한 이름 붙여진 세 번째 녀석이 뭐밖에 무슨 시라고? 뭐뭐를 당한 뭐뭐 되어진 이름이 데이비드 티아라고 붙여졌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름 지어줬겠죠. 지가 지 이름 지었어요? 지민이 네 이름 네가 지었니? 아니죠. 넌 네임을 한, 너는 너의 이름을 네임 한 거야. 네가 네임을 당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녀석이 왔다고요.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데이비드니까 데이비드니까 he겠죠. He composed music.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He composed music for cats. 여기서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he죠. 왜? 이름이 데이비드 티에인 한 음악가. 다시 말해 누가? 그가. 그가 뭐 했다? composed 이거 몇 번째 녀석이에요? 두 번째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ED가 붙어 있는데, 얘는 이름, 어떤 시 역할, 어떤 시가, 길이가, 어디로 갔다? 뒤로 간 거죠. 이름이 데이비드 티에인 뮤지션. 다시 말해, 그 사람. He composed music for cats. 최근에, 데이비드 티에라는 이름의 뮤지션이 composed, 그가 composed 했다. Music for cats. 누구를 위한 무엇을? cats를 위한 뮤직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ake가 뜻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 take는, take의 3단 변신? take took taken. 이렇게 튀어나와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take의 뜻이 뭔데, he took The purring and suckling sounds가 있으니까 여기에 take의 뜻은 뭐겠어요? take a picture 한 뭐야? 사진 찍다겠죠. 그러면 take sounds 하면 소리를 내는 거야? 노래를 듣는 거야? listen to music? 또 뭐? okay. 그래서 소리를 뭐 했단 얘기인 거야? 이렇게 했단 얘기잖아. 소리를 이렇게 했다. take의 뜻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뭐 했다고 하면 되겠어? 소리를 이렇게 하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상자를 가지고 오죠. 상자를 가져와서 소리 이렇게 담으면 되죠. 그렇죠. 녹음했다는 얘기로 하면 되겠죠. 히가 툭했다. 무엇을? The purring and suckling sounds that cats make. 자, 이 that 똑같은 뜻입니다. 이미 얘기했죠? 그러면 cats make의 뜻은 뭐예요? 고양이들이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that cats make의 뜻은? 그렇죠. 고양이가 만들어낸. 그러면 sounds that cats make 하면? 알겠습니까? 이게 밑에서 설명하는 그겁니다. 관계대명사라니 어려운 게 별거 아니다. 누가 뭐 한다에 다짜 떼버리고 어떤지 만들어서 sound that cats make 하면 고양이들이 만드는 소리.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nd 다음에 생략된 말은 and he겠죠. 이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데이비드 티에 대신 왔죠. 뮤지션이고요. And he turned them into music. 그러면 them은 turn A into B가 그 뜻이니까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cat. 그렇죠? 그러면 he turned cat. 그가 바꿨죠. 뭐를 바꿨어? cat를 뭐로 바꿨어요? 음악, 고양이를 음악으로 바꿔놨죠. 와우. 고양이를 어떻게 음악으로 바꾸는데? 그렇죠. sounds 대신 왔죠. turned the sounds into music이죠. 고양이를 어떻게 음악으로 바꿀래? 무슨 뭐 마법사야?
And he turned the sounds into music. 그 소리를 뭐로? 음악, 뮤직으로 turned 시켜놨다. 됐습니까? 오케이. 뭘 가지고 compose 했단 말이야? 고양이. Sounds of cats죠. 됐습니까? 고양이의 어떤 소리? Purring and suckling sounds 가지고. 여기 ing 둘 중 뭐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얘도 똑같이. 얘들이 왜 어떤 시가 되어야 되냐? 사운드를 뭐 해줘야 되니까 꾸며줘야 되는데 사운드는 품사가 무슨 시예요? 네. 이름 시죠. 이름 시. 어떤 것 어떤 건 만들고 있죠. 어떤 소리 퍼링 하는 사운드, 어떤 소리 서클링 하는 사운드, 퍼링 하는 사운드와 서클링 하는 사운드를 툭 한 다음에 그 사운드는 누가 낸 사운드인데 that cat make 했던 고양이들이 만들어내는 갸르릉거리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쪽쪽거리는 소리를 됐습니까? 오케이, 툭 해서 녹음해서 and turned the sounds into music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A로 가죠. 그래서 when은 둘 중 뭐예요? 두 번째가 뭔데? 그렇죠. 그래서 cats listened to T.S. music 하면 뭐 T.의 음악을 듣는다는데 when이 붙었으니까 들을 때 하면 되겠죠. 들었을 때. 시계 여기 listened는 몇 번째 녀석이에요?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죠. 언제 들었겠어요? 지금 들었겠어요? 과거에 들었겠어요? 과거에 들었을 때 이 말이죠. 고양이들이 T.A.의 뮤직을 listened to 했을 때. 그러면 여기 데이는 뭐 되시웠어요? They became calm and rubbed their heads against the speakers 했으니까 데이는 sounds가 became calm. 저 소리들이 어떻게 된가 침착해졌죠? 그리고 rubbed, 문질렀죠. 뭐 되시웠어요? catch 되시웠죠. When cats listened to T.S. music, cats became calm and end하고 rubbed 사이에는 he rubbed, 그가 문질렀죠. 그쵸? their head를 어디다 대고 스피커에 대고 고양이. Hey, 당연히 cats, they가 생략된 거죠. When cats listened to T.S. music, cats became calm and cats rubbed their heads against the speakers. Okay, 그 다음에 this means that they like the music. Okay,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요? that 뭐한 뜻이에요? 건 만드는 뜻이고 특징은 뒤에 뭐가 온다? Okay, they는 뭐 대시 왔어요? catch 대시 왔죠. catch like the music. 그래서 catch like the music 하면 뭔 뜻이에요? catch like the music. 고양이들이 그 음악을 좋아한다죠. 근데 대시 붙었으니까 고양이들이 그 음악을 좋아했다라 는 것을 무엇이 뭐한다? 이것이 의미한다. 그럼 this에 대한 얘기? 그렇죠. 앞문장 전체 대시 왔죠. 오케이. 그래서 고양이들이 음악을 들었을 때 그들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스피커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는 것이 의미한다. 길 가다가 디스 만나면 고맙다고 하세요. 만약에 디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랬어. Okay, when cats listened to T.S. music, they became calm and rubbed their heads against the speakers. When cats listened to T.S. music, they became calm and rubbed their heads against the speakers. Means that they like the music. 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니들. 하필이면 숨 차서 죽을 뻔했습니다. 맞습니까? 헤이, hey, 앞문장 전체. 지민이 뭐, 지민이 멋있는데? 헤이. 헤이, so, music is no longer just for humans. 노롱고가 뭔 뜻이에요? 헤이, 뭐하고 거의 뜻이 똑같은데? 나하고 거의 똑같은데 우리 방금 전에 비동사 있는 문장에 not 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노런 거하고 비동사의 위치 됐습니까? 네. 그래서 노런 거가 어디 뒤에 있다? is 뒤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Music is not just for humans. 대신에 노런 거 써서 더 이상 인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Okay, it is for animals too. 이에 대한 얘기. 사운즈? 캣? 고양이? 사운즈면 이게 잇이 되겠어? 데이죠? 고양이? He is for animals too. Okay. It is for animals too가 뭔 뜻인데? 그것은 또한 고양 뭐야 동물들을 걸 동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당연히 뭐 대신 왔겠어. 뮤직 대신 왔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music is no longer just for humans. Music is for animals too. 뭐하니 도대체? 저거 썼어요. 근데 안 읽었을 뿐이죠. Maybe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usic channels and concert for animals. 그래서 there i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There i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있다. 오케이. 언제? 현재. 몇 개? 한 개. 그렇죠. There is는 현재 한 개가 있다는 얘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There is 뒤에는 단수가 와, 복수가 와? 단수가 오죠. 그럼 there are는 뭔 뜻이야? 현재 여러 개가 있다. 그렇죠. 이제 눈치챘죠. 현재 시제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there was는 뭔 뜻이에요? 과거 한 개가 있다. 그렇죠. 과거에 한 개가 있었다는 얘기고 there were는? 과거에 여러 개가 있다. 그렇죠. 과거에 여러 개가 있었고 그러면 there will be는 뭘까요?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있을 것이다죠. 무슨 시제야? 아, 미래. 미래 시제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Maybe 언제 in the future에는 뭐 할 것이다. There will be music channels and concerts for animal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을 못했네. 아, 해석.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